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프로드라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을 할 때 장비를 따진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기본 타이어는 기본이고요. 불바라든지 윈치라든지 스노클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로카 같은 경우도 다 저희들이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 걸 다 하기에는 한국 돈으로 호주에서 보통 2만에서 한 3만 불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도 진짜 어느 정도 놀러 가려면 한 2천만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같이 약간 푹 빠져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차 플러스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는 게 뭘 하나만 또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뭘 즐길 수 있지 않느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진짜 선택을 한다 그러면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와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넣는 컴프레셔라든지 바람을 빼는 그런 툴들, 그리고 타이어 압력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게이지,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실제 컴프레셔라든지 타이어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사실 사실 수가 있고요. 오버랜드라든지 오프로드를 할 때 하나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첫째는 타이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한국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현대 산타페랑 랜드로버 디펜더 중에서 뭐가 더 최고의 오프로드냐, 그런 걸 사실 의미 없는 거지, 그죠? 차만 딱 봐도 당연히 디펜더가 오프로드에서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테스트를 한다고 그 강가에 모래판에 차를 끌고 가서 하다가 산타페가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디펜더가 이제 전혀 디펜더는 빠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구해주려고, 그나마 다행인 게 군함 장비는 또 스네치 스트랩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디펜더가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꺼내집니까? 자기도 빠지지요. 빠지고 막 쇼를 하는데 비도 오고 막 그러다가 하여튼 밤을 새서 어렵게 결국 두 대 다 안전하게 탈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하여간에 디펜더가 오프로드는 더 세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볼만은 한데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모래판에서 디펜더랑, 그리고 디펜더랑 산타페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죠? 오프로드용 차량이랑 가까운 캠핑을 즐기는 SUV 차량하고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은, 실제 모래판에서 탄다고 했을 때 바람만 약간만 빼면 됩니다. 컴프레셔랑 제가 말씀드린 컴프레셔랑 타이어 압력 게이지만 있으면 타이어 바람 좀 빼고 가면 절대 그 정도 모래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백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강가의 모래밭 같은 데는 타이어 바람을 조금만 빼도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 타이어로 쑥 들어가서 빠지니까 오프로드가 약하네 이러는데, 그거는 타이어 바람만 빼면 어느 차들도 빠지지. 물론 SUV 정도는 돼야지, 그죠? 투윌 드라이브는 안 되지만은 웬만한 애들이라 그냥 일반 SUV라도 바람만 좀 빼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타이어에 바람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밭을 갔는데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타이어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은 기본 타이어 압력에서 한 30-40%만 바람을 뺍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엑셀을 세게 밟아서 헛바퀴가 돌면 그냥 계속 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차체가 모래바닥에 딱 대이는 순간 끝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바퀴가 적당하게 엑셀을 밟아서 바퀴를 돌리면 무조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래가 너무 소프트해서 빠져나오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30% 이상 뺍니다. 그러니까 10
PSI 미만으로 바람을 빼면 진짜 웬만한 상황에서 90% 이상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바람을 충분히 빼고 그런 모래밭을 탔다라고 했을 때는 빠질 리가 없죠. 그래도 그렇게 만약에 따졌을 때는 둘 다 훌륭한 오프로드 차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상은 사실 뭐 말이 안 된다. 뭐 한국같이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을 잘 즐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잘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바람을 빼고 모래밭이라든지 해변가를 달리면 된다라는 그거 하나만 딱 아시면요 뭐 웬만한 데 가시더라도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너무 많이 빼서 모래밭은 빠져 나왔는데 그렇게 바람 많이 빠진 타이어 상태로 일반 도로를 좀 달리다 보면 옆에 사이드월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구간이 되자마자 바람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컴프레셔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타이어를 바꾸면서 이것저것 쇼바라든지 같이 바꿔주면 좋은데 뭐 하나만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는 타이어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 도로에서 타는 하이웨이 타이어는 연료 절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계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아니면 일반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기 위한 세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거 위주죠. 근데 저희들이 오버랜딩이라든지 오프로드를 할 때는 타이어 강성이 훨씬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꼭 오프로드 타이어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타이어를 넣었을 때 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을 최소화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로 끼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그 타이어가 다 닳을 때까지 뭐 빵구 한번 안 난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산을 내가 조금 간다 그러면 올트레인 타이어를 하시고요. 조금 그래도 험하게 간다 하면 머드트레인 타이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 뭐 딱 하나만 바꾼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드트레인까지 하기에는 너무 조금 오버고요. 일반 올트레인 타이어만 해도 충분히 일반 도로도 즐기고 오프로드도 즐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머드트레인 타이어는 80%가 오프로드용이고요. 20%는 일반 도로용이고 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50-60%가 일반 도로용이고 나머지가 오프로드용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도 만족스러운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소음도 작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다 아니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간다 했을 때는 올트레인 타이어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쉽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그냥 산에 가더라도 험한 돌도 안 탈 건데 뭐 일반 타이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나 백사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비포장 도로를 탈 때도 무조건 바람을 뺍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내 타이어 압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40% 정도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 같은 경우는 40에서 45 PSI 정도 항상 타이어 압력을 맞추는데 비포장을 딱 타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25 PSI로 맞춥니다. 그렇게 맞추는 이유가 우선은 비포장 도로에서 접지력을 최상으로 올려줍니다. 타이어 압력이 빵빵할 때는 저희들 오버랜딩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차가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에서 코너를 딱 돌 때 접지력을 그러니까 바닥을 꽉 잡아주질 못하다 보니까 차가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쇼바에서만 충격을 흡수하지 타이어에서는 아무런 충격을 흡수를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를 최대한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적당한 비포장에서 60 이상 달려야 되는데 너무 타이어가 튀다 보니까 접지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압력을 꼭 빼야지 승차감도 좋고 차도 덜 튀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비포장을 탄다 했을 때는 타이어 압력을 꼭 빼셔야 하시고요. 멀쩡한 타이어를 놔두고 또 뭐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계속 오프로드용 타이어 또는 오버랜딩용 타이어를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하고 계시다가 타이어가 이제 어느 정도 닳았을 때 바꾸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타이어가 많이 남았을 때 트레이드가 많이 남았을 때 그 중고로 팔아도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팔고 올트레인용이라든지 마더트레인 타이어로 바꾸셔도 뭐 못 기다리겠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한 내가 SUV 4-wheel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자주는 안 가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산이나 오버랜딩을 즐기는데 뭐 하나를 바꿔야 된다 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이왕이면 일반 하이웨이보다는 올트레인용 타이어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바꾸는 동시에 타이어 압력 게이지, 그리고 타이어 바람 빼는 거, 그리고 컴프레셔 다 합쳐도 호주 달러로 500불도 안 하고요. 500불이 뭡니까? 한 3, 400불이면 되고요. 한국 돈으로 따져도 뭐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한 3, 40만원도 절대 안 할 겁니다. 하니까 그 정도만 딱 준비해 놓으시면 어디 가서 뭘 해도 빠질 일이 없고요. 누가 빠졌다고 했을 때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타이어 바람 좀 빼면 된다 해서 바람을 빼는 거 도와주고 바람을 빼고 그 차가 딱 구조가 됐을 때 뭐 컴프레션 딱 해서 바람 넣어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뭐 나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라도 컴프레셔랑 타이어 압력 게이지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반은 그죠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그 정도만으로 해서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에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신세계가 분명히 열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뭐 제가 또 하나는 이 영상을 제가 찍은 이유가 뭐 한꺼번에 이것저것 쫙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클릭 클릭 클릭해서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걸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오늘 타이어와 컴프레셔에 대해서 다음에는 아예 컴프레셔 사용 방법이라든지 바람 빼는 거에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제가 물론 옛날 영상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많은 제가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사시고요.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둘째 주입니다. 14일, 15일 날 1박 2일로 쉬운 코스 갑니다. 로우기아 전혀 필요 없는 쉬운 길로 가는 그러면서도 도광도 있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을 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4WD 시드니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같이 저희들과 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아무 경험 없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도 안 바꿔도 됩니다. 그냥 컴프레셔랑 바람 빼는 기계 뭐 그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타이어도 막 그냥 후진구리한 웬만한 온로드용 타이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 많은 신청 진짜 이번에 갔다 오면 여러분들의 캠핑 뭐 흔한 캠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런 데서도 캠핑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고 그런 캠프장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거니까요. 시드니에 계시는 분 특히 이 앞전에 작년에 아니면 올해 4월에 5월이었나 예, 같이 저랑 구독자 모임 가신 분들도 좋습니다. 같이 이번에 또 신청하셔서 가도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